동결부 빠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센스 있게 걸린 사람이 빠졌거든요. 어, 제스트가 갈라이크를 먼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 원더워크가 레이즈를 선택. 기존에는 레이나를 좀 했었는데 2탄이 네. 미스가 나면서 일단은 실패. 자, 그리고 램프 쪽에 제스트가 자리 잡으면서 A 사이트에 대한 우위를 선점합니다. 비전. 스파이크 설치까지. 사실 이러면 B 사이트에서 백업을 항상 알기 때문에 아, 글로우가 코사 정리 되거든요. 그리고 위치 들켰죠. 글로우, 글로우 하나 더. 아, 5대 0 나오겠는데요. 피스톨 라운드. 네. 무결점 플레이 직전입니다. TS는 오, 그래도 반응. 발군의 MTS는. 네. 킬은 가져가겠다. 하지만 위치가 들켰기 성방.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위치는 알고 있지만 체력 10. 머리가 띵하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 비전이 가져갑니다. 아예 열어놓은 거라서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상대방을 잡기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10%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 거리 멀 그 거리보다 멀게 자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추측 전략 자체 추측해 보면은 네. 어차피 이번 2라운드는 피스톨 라운드 졌기 때문에 상대 총기를 구매할 거고 우리가 거리 싸움은 밀리기 때문에 아예 한쪽 오리성에서 막으면 막고 못 막으면 그냥 내주자. 내줄 때도 그냥 킬을 주는 것보다는 총기를 끊어 먹자라는 그쵸, 생각으로 애시당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라운드를 맞습니다. 가져오기는 어려우니까 라운드를 내준 거 내주는 거고 그 와중에 최소한의 손실을 보자는 건데 그렇죠. 이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네. 총기를 하나도 뺏어 오잔데 어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킹이 일단 두 개 그리고 원더워커는 스파이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네 저도 뭐 만족할 만큼 끌어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비지언 스트라이커가 2대 0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양팀의 진검승부가 진행되겠죠. 또 굳이 쓰면 퀀텀 스트라이커의 약속의 라운드인데 좀 더 빠르게 약속의 라운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번 라운드에 블랙이 항상 찌르는데 문제는 균열. 그런데 오 제스트 그리고 킹이 바로 갈라이크 선수의 첫 발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트레이드 킬을 하기 위해서 피킹하면서 나왔는데 네. 같이 겹치면서 끊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욕탕이 클리어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A사이트 반을 갈라놓고 램프만 장악해주면 설치 안전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설치 완료. 아 이미 램프는 장악이 됐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장벽으로 사이트 자체를 반을 갈라놨어요. 자, 그래서 에피나가 목욕탕을 빠져나왔는데 킹에게 마무리. 램프 쪽에는 글로우가 있습니다. 2대 4이기 때문에 총을 세이브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램프도 들어와도 끊어도 트레드킬 코사! 네,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제스트가 좀 약간 느리게 들어오긴 했는데 다행히도 네. 트레드킬 노려줬었고 두 명이 체력이 없거든요. 아, TS은 여기까지 오퍼 아니었나요? 이거 오퍼 제스트에게 줬어요. 네. 사실 스나이퍼는 그렇습니다. 공간 분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틈 쪽으로. 그렇다는 것은 킹이 반반 클리어하면 됩니다. 역불을 받아라. 감옥장. 목욕탕에서 한번 빠져 나왔는데 궤도 일격까지 투자. 네. 사이버 함정으로 반 갈라놓고 성공했어요. 램프 성공이 되거든요. 네. 알비가 임무가 좀 막중해 보입니다. 원더워커는 일단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스택스 3킬. 사이타 또 램프 들어가는 인원도 끊어내면서 킹이 순식간에 5대1을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사실 총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2코 라운드거든요. 네. 네. 코사 선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가 A사이트가 아니고 돌아오는 로테이션 타이밍 때 한 명이라도 끊기 위해서 계속 버텨줬던 건데 이거는 맞는 플레이예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자, 그래서 아늑한 곳으로 코사는 베이스 쪽 본인의 공격팀 시작 진영으로 일단은 들어왔는데 무결점 플레이 스택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스파이크 설치만 되면 되거든요. 일단 설치까지는 완료. 네. 그리고 목욕탕으로 돌아오는 인원은 킹이 이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수월합니다. 네. 램프도 쉽게 네. 못 들어간 게 이미 트레이드 킬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킹이 수비 포지션이 일단 모두 다 잡혀있는 VS. 네. 하지만 퀀텀은 뚫어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궤도 일격 그리고 갈라이크 갈라이크 램프 쪽을 뚫어내기 위해서 궁극기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해체 위치 해체 위치 하나 더 완벽하게 하나 더 아 제스트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약속의 라운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퀀텀 스트라이커 드디어 베이스 쪽 라인 막아놓고 그렇죠. 에피나 위치 정확히 막아놨어요. 이러면은 그런데 에피나 일단은 알비를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빼앗았습니다. 이걸 글로우가? 글로우가 에피나 위쪽 잡아내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10초 남겨놓고 설치 완료. 자, 이제 퀀텀 스트라이커 백업을 왔는데 기억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한 곳으로 들어가면 막힙니다. 둘은 지나갔고 네 기억자에 들어가야 돼요. 어? 한 곳을 한번 뚫어보나요? 창문 글로우 위치 폭발 100두달 소유탄까지 소유탄까지 네. 결국 야 그래도 글로우 데려갔어요. 그리고 빠져나온 데미 장치 원바이워. 자 그래도 트레드 킬이 나왔거든요. 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2대2 제스트 와 이게 걸리나요? 이렇게 되면 창문 쪽에 섹스 그리고 롱 쪽에 제스트가 있기 때문에 리테이크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코사 최대한 스나이퍼를 살리겠다. 네 세이브하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의미 있는 시도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잡아냈으면 정말 베스트. 이거를 근데 이거 가지러 가는 거거든요. 원 플러스 원이고 투 플러스 원인데요. 강한 전진인데요. 봤어요. 아 글로우 일단 하나 글로우 둘까지. 야 이거는 백업을 다 해줬네요 진짜. 네. 네. 글로우가 뒤 나오는 거 깔끔하게 잡아냈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B 사이트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비전 많이 있어봐야 두 명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네. 많아봐야 비는 두 명이다라는 걸 알 텐데 근데 하필 지금 한 명. 근데 비는 스나이퍼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르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오퍼해도 위치까지 걸렸어요. 맞습니다. 군화구슬에 추가를 통해 알았습니다. 백사인지 그리고 갈라주겠죠. 바로 가르겠죠. 그렇죠. 일단 안쪽까지. 오 그래도 스파이크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늦췄습니다. 자 이런 백업을 시간을 벌었고요. 스파이크 설치된 것과 동시에 백업 코사 한 방 스택스 잡아냈고 알비가 장전 타이밍 잘 들어갔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네 갈라이크까지 킹이 정리를 하면서 결국 이변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근접 싸움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제스트에게는 그 근접 싸움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갈라이크 프렌즈 오 그래도 갈라이크! 알비 글쎄 이거 구슬 네. 들고 있다가 좀 교환비가 아프게 나왔는데 비전 입장에서는 충분해요. 지금까지 이 정도만 봐도 이득을 봤어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베스트는 절약왕이 뜨는 건데 아 그런데 좀 어려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공격 단계에서 일단 킹의 설치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모자까지 집어 던지면서 코사는 비롱 바탕으로 좀 나와보는데 홀로 남았기 때문에 맡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코사는 네, 비사이트 지켜주면서 시야 체킹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갈라이크 선수가 두 명 끊어주면서 손실은 내긴 해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드 쪽에 총기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저걸 한 개라도 주워 간다면. 근데 기다리고 있죠. 일단 라운드 세이브를 하는 건 허락해 주겠지만 총 먹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지금 덫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걸 지금 안 보이지만 오? 넘어갔거든요. 지금 덫을 넘어서. 네, 넘어왔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소바가? 소바가? 일단 라운드는 끝이 났고 그쪽이 아니에요? 킥! 넘어오는 거! 와! 와! 아! 정리가! 아! 킹의 백업! 야 킹이 결국에는 살렸어요. 상대방의 오퍼를 한번 끊어낼 수 있는 저로 그리고 동거 확인 안 된 거 같거든요 이거 A로 가나요? 이렇게 아! 또, 아! 근데 이거는 TS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큰데요 이거는. 네 끌어다 쓴 건데 유효타가 아니고 급하게 오퍼. 근데 중요한 거는 스파이크는 넘어갑니다. B로. 그리고 A쪽에 주도권이 넘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B사이트 쪽으로 알비 바로 설치하고 다시 네. 한번 알비는 갈라줄 준비하겠죠. 설치 위치를 좀 선정을 했고요. 사실 여기가 이제 국민 선사이죠. 네. 네. 정말 제일 좋은 여기서 각이 안 나오면서 긴 길인지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그쵸. 네, 긴 그렇죠. 길인지 디귿자인지 어딘지 다 체킹을 해야 되는 4대2의 상황에서 일단 퀀텀이 하나하나 두드려보면서 나오곤 있습니다. 리테이크 하기에는 좀 네. 희망적이진 않아요. 어? 그리고 스나이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네. 세이브를 해서 다음 라운드를 노려야 합니다. 갈라이크 베이스 쪽으로 코사 선수가 스나이퍼를 들고 있거든요. 네. 네. 코사 이 스나이퍼. 세 번째. 일단 코사 3킬. 자, 이러면 위치를 알았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이퍼를 잡으러 올 텐데 알비. 갓나이크는 여기서 3초 2초 까지 여기까지. 네. 8-1 결국에는 오퍼를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퍼는 하나는 저 뒤로 던져버렸네요. 네. 킹 선수가 이 오퍼는 없는 거다. 역시 제이크 선수 혼자만 오퍼를 사용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공격자 오퍼보다 수비 오퍼가 좀 더 위력이 뛰어나거든요. 네. 네. 지금 총기 보면은 코사가 스펙터에 윈드워커 선수가 불도까지 억지로 끌어다 모아놨어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다. 자, 그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과감한 플레이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게 소바 세이지의 부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스트라이크가 이런 트레이드 킬을 통해서 하는 이득을 보는 게 좋아 보여요. 올려주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거기 아니다. 좀 더 숙여봐. 살짝 옆으로 가라. 좀 더. 그렇죠? 좀 더. 이 사이에 들어오면 정말 웃기겠거든요? 아까 그 웃긴 장면이 좀 나오지 않았고. 아, 스택스가 다시 한번 TS는 정리를 했고요. 정원을 클리어합니다. 결국에는 A사이트는 못 올라가고 다 흩어지고 있어요. 네. 뒤쪽에 화살 제거까지. 헤드사이팅기에 걸렸고요. 네. 하지만 B사이트 지금 3명이거든요? 충분히 막을만 합니다. 창문 코사. 이거 비전 스트라이크가 비전 스트라이크답지 않게 약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네. 이거는 이 상자 뒤쪽에 냄새가 좀 나는데요. 코사가 일단 코사. 그리고 알비가 살았어요. 코사 잡아내고 에피나 정리. 킹은 갓나이크 싸움으로 결국 라운드를 다시 가져옵니다. 무결점 플레이. 그리고 참고로 이 B 사이트 싸움은 4명이서 만들었다는 점. 킹은 A사이트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3-4였거든요. 네. 9,000원. 네. 어우 너무 안 돼요 돈. 비전이 다시 한번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총 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든 돈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네. 사실 이제 다음 라운드 때 9,000원이면 풀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풀크레드이기 때문에. 양팀의 11번째 라운드 VS의 이번 첫 번째 선택은 A사이트. 오랜만에 다시 A로 돌았어요. 자, 램프 쪽에 원더워커가 있습니다. 총기의 스펙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A는 리테이크를 할 수 있는데 B는 리테이크가 힘들기 때문에 B에 3명을 한 거거든요. 퀀텀 이거 모르나요? 하나? 일단 두 번째 턴 하나 나갔습니다. 데미지 장식 약간은 아쉬웠어요. 결국 아쉬운 플레이의 대가를 좀 치렀고요. 자, 장벽 대신 사이버 감옥을 일단 갈라놨어요. 감옥 가른가 동시에 설치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이지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치할 수는 없어요. 네. 모우탄에서 나오는 인너는 끊겼고요. 하필 그래도 TSN이 스택스까지 정리를 했고 둘을 잡아냈고요. 네. 제스테이 오퍼. 자, 이러면 세이지의 궁극기가 있거든요? 어? 또 가렸다. 가름과 동시에 그런데 위치 들켰고 오? 자, 이거 한 명은 살리면서 가면 됩니다. 이러고 네. 다시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퀀텀 스트라이커. 네, 살리고 와도 됩니다. 침착하게. 오, 따라 들어갔어요 일단. 오? 근데 다시 A를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소바! 글로우! TSN 저 램프에 대기하고 있는 에피나가 일단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이번에 다행이에요. 그리고 살렸어요 에피나. 네, 이 플레이가 필요했거든요 에피나. 비전의 큰 그림은 좋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여기서 퀀텀이 맞받아치면서 네. 절약왕 중요한 라운드 하나를 뺏어왔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단어죠. 절약왕. 그렇죠. 저렇게 되면서 기분 좋은 그 라운드 두 번째 포인트를 챙겨왔고요. 퀀텀 확실히 방금 전에 비전 스트라이커의 포탈 타는 그 운영 자체가 날카로웠는데 퀀텀도 쉽게 상대방을 좀 따라가진 네. 않았어요. 수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어쨌든 이득을 많이 봤었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남은 돈들 총기 혹시 모르는 상황 대비해서 오퍼 샀다가 벤달 팬텀까지 구매해서 땅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일단은 빅사이트로 백업 가려고 그랬는데 빨리 살려달라. 너 궁극기 있지 않냐? 이런 콜이 들어와서 세이지가 다시 돌아왔는데 때마침 또 A사이트로 오게 된. 드디어 TSN이 제스 잡아내면서 네. 그렇죠. 롱싸움 일단 이겨냈습니다. 자, 그 TSN이 잠깐 돌아온 장면. 자, 이러면 B사이트에 스나이퍼가 있다라고 브리핑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A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살리네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분노 하나 더. 데미지나 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네. 잘 피했어요. 네. 그리고 TS는 올빼미 드론 통해 상대방의 위치 서로 확인. 자, 브릿지까지 확인했거든요. 네. 위치 확인. B 쪽에 둘이란 걸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죠. 퀀텀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미 퀀텀이 두 명의 인원이 몸탕 쪽으로 크게 돌았기 때문에
시간 끌어주는 플레이를 해도 저라 비전 스트라이커 이제 엇박으로 브림스톤이 어? A사이트로 들어갔거든요? 이걸 모릅니다 지금 퀀텀 스트라이커 카메라 함정이 파괴됐다 자 모르면 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 선수의 스파이캠 때문에 걸렸어요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들고 있는데 던지기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갈라이크 아니, 사이트는 클리어기 때문에 쭉쭉 네. 들어갑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하지만 뒤를 클리어한 게 아니라서 그래도 글로우가 코사 정리 먹혔기 때문에 천천히 리테이크해야 되거든요 에피나 그렇죠 기다려야 됩니다 네 자 브림스톤까지 준비가 되면 같이 가야 돼요 설치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자 지금 부터입니다 리테이크 같이 들어가야 돼요 브림스톤 준비됐거든요 해븐 쪽과 같이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 갓나이크 뒤져봤습니다 네 위치는 알아요 이미 램프 근처 에피나 나왔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뒤쪽 두나구설 던지고 갓나이크 이러면 킹이 여기까지인 네. 것 같죠 리테이크까지 퀀텀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해체를 왜 안 하나요? 네. 하고 네. 있죠 네 소바가 붙어서 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9대 3으로 일단은 전반 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를 따랐습니다 네. 뭐 일단은 앞선 1경기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 양팀의 후반 라운드입니다. 피스톨 라운드. 똑같이 많은 라운드를 따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퀀텀 스트라이커. 그렇죠. 이번에 비존이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게 된다면 네. 이어지는 또 라운드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점수 차가 확 벌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엄청 특이한 게 네. 에피나님이 에피나 선수가 갑옷을 사고요 경량 갑옷을 네. 그리고 총을 몰아줬거든요 에피나 선수가 갑옷에다가 지금 고스트를 든 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피나 선수에게 좀 많은 게 기대지겠는데요 그렇죠 이 경량 에피나. 갑옷이 고스트거든요 네 엔트리를 쓰면서 힐까지 하겠다 에피나? 대부분 세이지가 엔트리 쓰는 경우 되게 적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재밌는 게 비전이 어떻게 알았죠 이거 B에 세 명이 전진해 있어요. 이거 오면 한 번에 잡겠다. 어디 쪽으로 올인 칠 거라고 눈치를 채고 네. B를 보고 있는데 사실 A는 리테이크 가능하거든요. B는 리테이크가 힘든데 TS니 엔트리 또 바뀌었습니다. 아 하지만 눈이 멀었고 세 명이 줄줄이 나오면서 일단 RB가 TS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것이 투자됐었던 에피나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오 에피나! 에피나! 이래서 몰아줬군요 장벽이 올라가기 전에 RB를 끊어냈습니다 네. 바로 B와 A를 동시에 작업을 하고요 와 글로우 어? 그리고 어쨌든 이거. B입구도 사실 장벽으로 죽으면서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죠. 걸었기 때문에 다시 세이지가 합류하는데 시간 걸리고 글로우 다시 한번 갈라이크까지 하나 더 해줍니다 글로우 자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해요 지금 어지러워요 코사가 스파이캠으로 상대방 위치 어느 정도 확인했고요 설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제스트가 에피나 잡아내면 아스 이렇게 되면 쇼핑 타임 이거 맞죠? 글로우. 이건 맞아요 네. 스킨 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리테이크까지 먼저 두 자리 그리고 피스톨 라운드까지 가져오는 비전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킨 총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기분이 네. 너무 좋아지면요 네 다음 라운드에 영향이 있어요 그쵸 총이 잘 맞습니다 네 실제로 있는 건가요? 어...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네.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 좋아져요. 네, 저도 확실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기분이 좋아지는 거 맞죠? 기분은 네. 좋아요. 일단은 네. 스킨이 없는 유저는 스킨 있는 총만 보면 일단 달려들어요. 무슨 총이든. 아 그런 게 있긴 네. 해요. 네. 가끔씩은요 마샬인데 먹었다가 큰일 급하게 마샬 스킨 총 먹었다 큰일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양 팀의 14번째 라운드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온 비전이기 때문에 퀀텀 입장에서는 지금. 좀 극단적인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 극단적인 플레이는 B사이트의 공략 한 점 돌파 일단 롱 쪽 진입하는 거는 스파이캠을 확인한 것 같죠? 살짝 보였어요 아 스택스 스택스 야, 킹까지 이거는... 와우 3대 2 상황에서 창문 와, RB가 RB. 마무리 긁어내는 속 야 이걸 스펙터의 힘을 보여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B사이트는 탈환하기가 힘들지만 A사이트는 탈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B사이트에 3명씩 가는데 하필이면 B사이트로 전진했습니다 퀀텀 스트라이커 퀀텀 입장에서는 좀 네. 유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11대 3까지 만들어졌고요
아니면 이제 AR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샷발 싸움이거든요. 네.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 퀀텀 입장에서는 가장 좀 불평한 상황이 아닐까. 네. 네. 자금도 자금인데 중요한 건 기세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한국 올인이 아니라 네. 넓게 꽂혔습니다. 아, 그런데 알비와 킹이 바깥쪽으로 빠르게 나와서 일단 B사이트 쪽에 두 명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냥 원바이원 교환이 트레이드 킬이어서 네. 어쨌든 비전이 이득을 봤어요. 이거는. 그리고 앞쪽에 글로우. 그러니까 비전 스트라이크가 항상 잘하는 게 전진 수비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들. 앞쪽에 대치 구도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B사이트 쪽에 있는 인원들이 과감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식의 킬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글로우가 하나, 제스트가 하나, 드론 통해서 진영 파악까지 갓나이크의 위치가 들켰고요. 그대로 마무리! 드론과 인사하면서 끝났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12-3 비전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쥐어 짜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냥 크레드를 짜야 됩니다. 그냥 뒤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다음 라운드 생각하려면은 어쨌든 이번 라운드 이겨야지만 다음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버키라도 구매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있는 거 불독 뭐 가디언 이것저것 최대한 그렇죠. 돈 되는 대로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머리 원티브 낼 수 있는 총기로 구매했습니다. 네. 하지만 비전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총기 스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하나 더. 제스트. 연막이 거치기 전에 코사가 마무리. 제스트 글로우. 목욕탕 쪽에서 두 명의 인원 들어오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하지만 레이즈가 두 명을 킬을 한다면 네.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연막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자체가 나가나요? 나올 것. 어, 있다. 어,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뜨거. 그래도 안쪽에 자리를 잘 잡았네요. 안전한 총을 곳에. 총을 쏘므로써 네. 에임을 왼쪽에 보게 한 다음에 레이즈가 잡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원더워커? 원더워커? 킬 되나요? 원더워커의 셰리프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보였습니다. 총구가 보였어요. 네, 보였어요. 위치 확인했다. 너의 죽음은 이렇게 되면 소바 홀로 남았고 TSN 4대 1의 상황에서 이 게임을 뒤집긴 어려워 보입니다. 발로란트 클라이메트 1회 차이에 우승팀 비전 스트라이커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TS3 과연 한 번! 끝나지 않았다. 네. 끝나지 않투절! 위치는 파괴됐는데 그래도 좁은 구역 살짝 빠져나왔고 모든 스킬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아직 스파이크도 떨어졌어. 한 방! 남은 시간 14초 10초 안에 스파이크 주워서 설치까지 해야 하는데 아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매치 포인트 비전 스트라이커가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발로란트 클랜 배틀 결승전 우승팀은 비전 스트라이커입니다.